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입학실의 이만희라고 합니다. 지난 학교 솔브릿지 홍보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집 전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서 재학생이 만들어 놓은 솔브릿지의 하루 브이로그가 올라가 있으니까 함께 참조해서 보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우송대 전형 중에 저희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형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교과 중심, 지역 인재 전형, 면접형 이렇게 세 가지와 종합 전형의 서류형, 면접형 두 가지 총 다섯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올해 새로 변동이 있었던 내용 주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80명을 모집했지만 올해는 70명으로 10명을 적게 모집하고 있고요. 우송대학교 전체적으로 면접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즉 교과 전형의 면접형에서는 30%에서 20%로 낮아졌고요. 종합 전형 면접형도 40%에서 30%로 10%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질 반영률 이제 뒤에서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인 반영률은 작년이나 올해나 40%로 높기 때문에 반드시 면접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은 면접이 중요시 되었기 때문에 사실 교과 백에 교과 전형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과 중심의 14명 지역인재 전형으로 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전형별 모집 인원은 총 70명 모집하고 있고요. 교과에서 교과 중심의 14명, 지역인재 3명, 면접형의 13명을 뽑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의 13명, 면접형의 26명, 그리고 정시 낙원에서 1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전형을 안내해 드리면 학생부 교과의 교과 중심은 총 14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자 또는 예정자가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형 방법은 교과 성적 100%로 수능 체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과 전형의 지역 인재 전형 올해 아까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교과 중심 교과 100에 또 우리 올해 처음 사용을 하는 전형이지만 지역 인재도 올해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모집 인원을 3명이고요. 지원 자격은 충청권의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 충청권 지역 출신의 고등학교 이 친구들 입학부터 졸업까지 재학한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죄송스럽지만 검정고시나 해외고교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권 고교 출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만한 전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전형 방법은 교과 100입니다.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 두 가지의 교과 전형은 총 1000점 만점 중에 총 1000점 만점 100%로 교과 성적 100%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전학년 비율 없이 100% 동일하게 반영 교과수는 12과목만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입학처 홈페이지나 우리 솔브릿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산출 프로그램을 확인하셔서 꼭 점수를 비교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과목이란 무슨 소리냐 하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중에 한문을 포함해서 국어 2과목, 그다음에 영어, 제외국어, 수학에서 2과목, 사회, 과학에서 2과목 이렇게 6과목과 나머지 국, 외, 수, 사, 과 중에 제일 잘한 6과목 총 12과목을 활용해서 배점을 처리하고 있고요. 학생부 성적은 최고 900점에서 최저 680점, 출견 점수 100점에서부터 최저 0점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 출신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해서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 대비 해외 고등학교 출신자는 해외 고등학교에서 받은 성적을 대비해서 우리 교과 성적 환산 점수표가 모집 요강 33페이지와 34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과 전형 마지막 면접형은 총 13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은 고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 검정고시, 해외 고등학교 출신자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형 방법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교과 70에 면접 30이었으나 올해는 교과 성적 80에 면접 20%로 10% 낮아졌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중심의 또는 인재 전형과는 달리 우리 면접형은 총 1000점 만점 중에 80%인 800점이 교과 성적과 출결 점수이고요. 나머지 200점이 면접 점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질 반영률이란 무슨 소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솔브릿지 국제경영학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약 3, 4등급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은 한 등급 차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최고점 720점이라는 건 1등급, 최저점 560점이라는 것은 9등급의 학생들이 점수의 차이이면 실질적으로 면접은 잘 본 친구 200점, 그렇지 못한 친구는 44점으로 차이가 무려 154점이 차이 납니다. 즉 1등과 9등급의 차이는 크지만 사실 많이 지원하고 있는 3, 4등급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는데 면접에는 200점과 최저 44점으로 156점의 차이가 있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충실히 하셔야 하고요. 이 본 면접형, 교과 면접형은 아까와는 달리 6과목만 가져갑니다. 전학년 반영 비율 같고요. 6과목만 가져가는데 아까 방식과 같습니다. 즉 한문을 포함해서 국어에서 한 과목, 영어 제외국어 수학에서 한 과목, 사회과학 중에 한 과목, 이렇게 세 과목과 나머지 국외수사과 중에 제일 잘한 세 과목의 점수로, 즉 6과목의 점수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검정고시나 검정고시 성적이나 해외 고등학교 성적도 저희 환산 점수로 33페이지와 34페이지를 참조하신다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면접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질 반영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면접은 이렇게 인성과 전공 적합성으로 나눠지고요. 인성은 사실 면접 중에 언행이나 품성 이런 것들을 보고 처리할 수 있지만 전공 적합성, 지원학과에 대한 이해도, 문제 해결 능력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느냐. 작년 또는 재작년 또는 3년 전에 기출문제가 이미 우성대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솔브릿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를 보신다면 올해도 어떻게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기출문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아마도 교과 면접형에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요. 면접 실질 반영률은 40%로 상당히 큰 점수차가 있고 면접 문제는 인성과 전공 적합성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기출문제가 올라가 있고 선생님 생각으로는 약 3년치 정도의 기출문제를 본다면 면접 문제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 큰 전형으로 종합전형입니다. 서류형으로 13명 뽑고 있고요. 지원 자격은 동일하게 고등학교나 검정고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평가 100%고 최저학력 적용하지 않는데요. 학생들 중에 나는 면접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서류형을 지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입장이 반대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즉 면접을 못한다라는 것은 면접 준비를 충분히 하면 가능하고요. 면접이 어렵기 때문에 서류를 넣는다는 것이 아니고 서류 안에, 즉 생활기록부 안에 또는 우리 검정고시나 해외 고교 출신자들이 제출을 해야 할, 뒤에 말씀드릴게요.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로
나는 완벽해. 즉 글로벌 마인드십도 높고 경영 경제 활동도 있고 외국어 능력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전형에 지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는 면접을 잘 못해 어려워해 라고 해서 이 서류 영어를 쓴다는 것은 선생님 생각으로는 잘못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는 700점 만점을 1000점으로 환산할 예정이고요. 최고 700점과 최저 250점으로 약 450점의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잘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 사실 지원하면 좋은 전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종합전형의 면접형으로는 총 26명으로 가장 많이 뽑고 있고요.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 검정고시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평가 100으로 5배수, 5배수를 뽑고요. 즉 26명 뽑기 때문에 5배수라고 하면 130명 정도네요. 130명 정도가 1차 서류 패스를 하고 그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70, 면접 30%로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근래 1, 2년 정도만 약 5대1을 넘어섰지 사실 5배수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신다 하면 지원자 모두가 이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충분히 배가시켜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 700점 만점으로 5배수 1단계 끊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0점 만점의 성적과 그 다음에 면접 300점 만점의 면접으로 총 1000점 만점으로 처리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성적, 이 생활기록부 평가 성적 대비 면접 성적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조금 부족해도 그 나머지 면접에서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자기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교과 면접과는 달리 종합전형의 면접은 이 서류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또 들여서 사교육단체에 가서 힘을 빌릴 필요 없다. 그저 우리 생활기록부에 들어있는 활동, 여러분들의 강점을 잘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생각해 두셨다가 저희 면접 시간에 왜 그랬는지 이유, 그 다음에 자기만의 능력을 면접으로 풀어낸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류는 고등학교, 일반적인 고등학교 친구들은 생활기록부만 내면 되지만 해외 고등학교 출신자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예정 증명서, 성적 증명서, 그 다음에 아포스티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검정고시 출신자도 검정고시 합격증, 성적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이건 기본이고요. 반드시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건 이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여기도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총 9가지의 내용을 쓰는 건데 실질적으로 서류평가는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 인성 이렇게 세 가지의 그룹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들어있는 생활기록부 안에서 여러분들의 활동면 또는 교과세부특기사항, 종합의견사항, 그 다음에 독서란 이런 것들을 보고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 인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 저는 1학년 때, 2학년 때 사실은 다른 학과에 좀 선택을 하느라고 그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3학년 때 갑자기 이제는 경영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또는 국제 경영 부분에 관심이 있고 나는 다음 다국적적인 이런 회사에 취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솔브리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1, 2학년 때 활동들이 없기 때문에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부분들은 학업 역량, 지적 호기심과 탐구 능력, 그동안 우리하고 관계없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지적 호기심이나 탐구 능력, 이런 부분, 일단 기본적인 학업 성취로 평가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3학년에 들어서 우리 전공 과목과 유사한 활동들은 전공적합성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성 부분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품성이나 사회성이나 기타 등등을 보여지는 내용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검정고시 학생들이나 해외 고등학교 출신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 총 9가지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룹을 세 그룹을 나눠서 학업 역량의 세 가지, 전공 적합성의 세 가지, 인성의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 출신자들의 능력을 저희가 아무것도 없으면 평가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따라서 우리 두 그룹의 친구들이 어찌 보면 더 자기의 역량을 사실 평가 절하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역차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체서식을 써주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요 세 가지에서 9가지 써주시는 것도 좋지만 아마 쓰다 보니 인성 부분이 조금 적어 그런다면 인성의 한두 가지 쓰고 나머지 한두 가지를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부분에 배치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학창시절이라는 나이 또래 그 시간에 했었던 것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총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이 세 가지 파트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생활기록부나 대체서식에 의거해서 그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즉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떤 내용의 결과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활동면들을 다시 한번 재차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학원 등에 통해서 준비하실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에서 모집하고 있는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내일은 우리 재학생들의 솔직 담백한 우리 솔브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보려 합니다. 아울러서 같이 올라가게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함께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까 말까 또는 솔브리지가 어떤 대학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보시면서 많은 적극적인 지원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고 질문이 있습니다 할 경우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신다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영상인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